백사장이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합니다. 끝없는 바다를 찾은 관광객들은 모처럼 맛보는 시원함을 만끽합니다. 간만에 바다 보러 와서 애랑 가족이랑 와가지고 좋네요. 불안하죠. 서울에서 왔는데 조금 그래도 이쪽은 낫지 않나 해가지고. 지난 주말 강릉 중앙시장은 관광객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동해안 주요 관광지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들도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일 예약률은 70%로 웃돌고 주말에는 방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지난 주말 사이 하루 평균 15만 대가량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원도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다소 줄었지만 지난 14일과 15일에는 36만 대에 가까운 차량이 강원도를 찾으면서 전년 대비 1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강릉중앙시장도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요즘 그 해외들 못 나가셔서 그러는지 이 바닷가 쪽으로나 이쪽으로 이제 주말에는 꽤 많습니다. 손님들이. 동해안 관광지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24일 0시를 기해 2단계로 상향될 계획인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의 방문도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불안하죠. 재난 문자에도 확진자 다녀갔다는 얘기 보면은 가슴에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이럴 때만이라도 좀 여행을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오는 관광객을 막을 수는 없지만 관광객이나 지역민 할 것 없이 철저한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최고의 방역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